안녕하세요. 백두산 수의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부터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 모녀와 함께 생활한 고양이가 감염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보호자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현재까지 나온 해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리해서 팩트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동물은 코로나19에 잘 감염되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OIE의 2021년 1월 19일 최신 자료를 따르면 23개국 8종의 동물에서 코로나19 확진이 있었습니다. 주로 코로나19 감염자 가정의 반려동물과 농장의 밍크, 동물원의 호랑이 사자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람에서 감염이 확진된 경우와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캔자스 대학교에서 최근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처음 감염된 고양이에게 21일 후에 바이러스에 재감염시키자 고양이들은 다시 감염은 됐지만 감염된 개체 수는 적었고 증상도 약했다고 합니다. 또한 처음 감염된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었지만 재감염된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를 감염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고양이들도 재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다행스럽게도 일부지만 불완전한 면역력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도 곧 국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충분히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보호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동물에서 사람에게 전파한 경우는 없어 막연한 불안감은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AVM의 미국 수의사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오염된 표면이나 물체를 만진 다음 입, 코 또는 눈을 만져서 전염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매끄러운 표면이 구멍이 뿅뿅 있는 거친 표면보다 바이러스를 더 잘 전달하는데 여기서 구멍이 많은 섬유성 물질은 바이러스를 잘 흡수하고 가두기 때문에 간단한 접촉으로는 바이러스를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반려동물의 털은 구멍이 많은 섬유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쓰다듬거나 만져서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감염시킨 사례는 없으나 당분간은 아무리 사랑스럽고 이쁘더라도 뽀뽀하기, 안기, 쓰다듬기, 먹거리나 잠자리 공유하기 같은 일들은 삼가도록 하시고 고양이는 가능한 한 집에서 머물도록 해야 되고 강아지 산책 시에는 리드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인들로부터 2m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사람과 반려동물이 모이는 반려견 놀이터나 공공장소 방문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의심되는 보호자분께서는 반려동물과의 접촉도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후에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반려동물의 음식과 식기, 침구류, 장난감은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 해외 유튜브 및 유명 개그맨 분께서 종양에 대한 치료로 반려동물 구충제인 파나큐오가 항암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전국 동물병원에 파나큐오의 공급이 힘들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최근 실외 실험에서 이버메틴이라고 하는 항기생충 약이 코로나19 감염에 효과가 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아주 관심있게 결과를 검토해봤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체외에서 행해져 얻은 결과로 실제로 체내에서 효과가 있으려면 최소 100배 용량을 가지고 효능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버메틴이 실제로 체내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치료 효과가 있을지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용량에 따른 부작용도 밝혀진 바가 없어 충분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아직 모른다입니다. 이상 백두산 수의사였습니다.